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그랜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그랜이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었죠? 할머니 집이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최근에 리모델링 했다고 하거든요? 아니, 리모델링이라뇨? 바로 한번 가봅시다. 데이 원. 뭐가 업데이트 됐다는 얘기야? 와! 잠깐만! 어? 아니, 이게 뭐야? 할머니 집을 새로운 벽지로 도배를 해버렸어요. 대박이다. 어, 뭐야, 할머니? 할머니가 성형수술을 했어요! 띠용! 아니, 이게 대체 뭔 일이에요? 왜 이렇게 집에 러블리해졌습니까? 집이 너무 오래돼서 도배를 싹 하셨다고 하더니만, 진짜 이렇게, 아, 핑크핑크 뭐야, 이거. 여긴 제 방인가요? 자, 나 한번 내려가 볼게요. 아, 역시 아직, 뭐, 지하실까지는 꾸밀 필요 없죠, 사실. 창고기 때문에. 잠깐만, 이거 지하실도 좀 뭔가 느낌이 다른 것 같은 거는 기분 탓인가? 야, 지하실 바닥도 다르네. 아, 근데 이거, 집 이렇게 벽지 이렇게 꾸며놓으니까 나름 이쁜데? 와, 꽃무늬 벽지 뭔데? 어, 그래도 꽤나 상큼하게 잘 꾸며놨습니다. 와, 잠깐만, 쇼파도 좀 다른 것 같은데, 모양이?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정식 업데이트는 아니고, 할머니의 외관과 집 인테리어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모드가 적용되어 있는 그런 버전이에요. 할머니 얼굴 대박이다. 아니, 집을 리모델링을 한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할머니 얼굴까지 갈아버린다는 소식은 못 접했거든요, 제가? 아이, 이왕 리모델링 한 김에 할머니도 같이 이렇게 성형수술 했나봐요. 우리 이쁘게 성형하신 할머니 좀 만나러 갑시다. 할머니! 손 주세요! 와! 이거 삐꾸삐꾸 뭐야? 아, 심지어 할머니 지금 화장도 하신 것 같은데? 기분 탓이에요, 이거? 아니, 요건 좀 극혐인데요. 근데 확실히 이런 공포 게임은 배경이나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벽지에 이렇게 화사하고 할머니도 반짝반짝 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장르가 공포 게임이 아니라 병맛 게임으로 바뀌었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 할미 얼굴 어떠냐? 자, 그럼 잠깐만. 지하실 한번 내려가 볼까요? 지하실도 바뀌어 있을지 볼게요. 제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저렇게 삥꾸삥꾸한 할머니가 화장까지 해가지고 쫓아오니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자, 빨리 그러면 지하실로 내려가 볼게요. 아니, 근데 지하실은 업데이트 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안 바뀌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뭔가, 깨끗해졌어. 뭔가 굉장히 심플하지만 깔끔해진 느낌이에요. 오케이, 석공키 나이스. 자, 그렇다면 요 석궁키로 한층 더 무서워진 할머니를 조금 맞춰보러 가보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할머니 눈이 너무 똘망똘망해가지고 더 무서워요. 할머니, 정신 차리고 이제 주무세요! 띠용! 옷이랑 할머니 화장한 게 너무 극혐이야. 오케이! 샷건을 얻었습니다. 좋아. 우리 한층 더 더럽고 무서워진 할머니를 한번 참교육해 보자고요. 아유, 일로 와, 우리 손주. 할미랑 뽀뽀 한번 하셨구나. 저리 가세요, 할머니! 오 마이 갓. 그렇게 성형하고 오시면은 제가 뽀뽀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성형수술한 할머니와 그리고 리모델링 된 집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엄청난 버전이었어요. 자,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꿀잼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